조선의 신분 제도인데요. 일단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천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는 반상제입니다. 조선의 신분 제도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조선은 양천제예요. 법적으로는 양천제로서 양천제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들을 양인과 그리고 이제 천인으로 나눴다라고 해서 양천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법적인 뭔가 기준은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들한테 주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단 세금 내야 되고요. 군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양인이라면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양인들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직업에 따른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관습이라는 건 딱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직업에 따른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상제가 굳어집니다. 양인을 직업에 따라서 세 가지 양반과 그리고 이제 중인 그리고 상민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선의 신분은 몇 단계냐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제일 신분 양반, 두 번째 중인, 세 번째 상민, 그리고 네 번째 천인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법적으로 양천제로 시작한 게 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양반이고 상민이고 이런 애들 사이에 서로 간의 신분 이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연산군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양인입니다. 아버지가 양반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판서까지 오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이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공부 못한 아들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과거 시험 포기하고서 그냥 하급 관리로 채용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신분은 양인인데 아들 신분은 중인이 된 거죠. 신분 하나 다운된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민인데 아들이 공부 열심히 했대요. 어떻게? 서당계 3년처럼 진짜 서당 옆에서 몰래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결국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답니다. 아버지는 상민인데 아들이 양반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인 내부에서 신분 이동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 조선 전기의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슬슬 이 직업에 따른 신분의 차별이 생겨버립니다. 신분의 차별, 직업에 따른 차별을 우리가 산원공상이라고 불러요. 자, 성리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얘네들은 왜 차별이 되느냐? 양반들 사, 선비사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문, 성리학을 잘 알고 있는 애들, 세상의 도를 알고 있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높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굉장히 소중한 것, 식량을 생산하는 소중한 분들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식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긴 한다. 이래서 어느 정도 취급받는 것이 수공업자. 그리고 성리학적인 기준에 있어서 상인들은 쓰잘데없는 것들을 사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드는 나쁜 것들. 이런 식의 취급받는 것이 상인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산원공상이라는 구분에 의해서 이런 식의 신분차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네 단계의 신분으로 최종적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신분구조, 법적으로는 양천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슬슬 시간이 가게 되면서 후기에는 어떻게 된다? 네 개의 신분으로 굳어지게 되고 거기에 차별은 반상제, 양반의 반자와 상은 어디서 왔겠니? 여기서 왔겠죠? 상민의 상자를 따서 우리가 반상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책에서 보겠습니다. 사실 늘 지배층 얘기, 피지배층 얘기 똑같아요. 노비는 정말 똑같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 법적으로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인으로 나누어 운영이 됩니다. 양인은 조세의 공납역에 의무를 부담하였고 과거 응시 자격이 있었지요. 양인이 가지는 특징, 의무, 법적인 거 두 가지. 세금의 의무 그리고 과거 응시 자격입니다. 반면 처벌받는 거 천인입니다. 국역의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나 개인에게 소속돼서 각종 천역,
천한 일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이런 양천제의 바탕 위에 이제 반상제에 대한 설명이 슬슬 시작됩니다.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인 양반. 양반의 양자는 좌우 양쪽 할 때 양자 두 개라는 의미예요. 별뜻 아닙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인 양반, 즉 현직 관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서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졌고, 양반 관료를 보좌하던 중인도 신분 계층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화되게 되면서 조선의 신분 구조는 최종적으로 네 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가 정착되게 됩니다. 자, 각 신분층별로 이제 보겠습니다. 양반들,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층입니다. 언제나 지배층들의 재산 두 가지는 토지와 노비죠. 그래서 생산에 종사하지 않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음서 천거를 통해 주요 관직 차지하고 각종 특권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격에서도 면제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격이란 군대입니다. 양반 군대 안 갑니다. 원래는 잠깐 앞에 보세요. 군역에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꼈는데요. 실제로 군대 가는 애들이 누군지 한번 여기 신분 구조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양반 군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현직 관료죠. 현직 관료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요. 그 아들들은 군대 왜 안 갈까? 요즘도 이제 군대를 연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다니고 있으면 군대 안 가죠. 원래 자제들은 학생이라서 군대가 면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면제를 받던 것이 나중에 그냥 얘 양반 집안이야. 그래? 그냥 면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반은 구격을 면제받고요. 중인들은 왜 그럴까? 중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얘네들도 하급 관료이긴 하지만 현직 관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 직업을 물려받을 애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 군대 갑니다. 유일하게 군대 가는 애들이 됩니다. 왜? 수공업자는 어떻게? 수공업 할 때 배웠죠. 수공업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수공업 관청에 나가서 관영 수공업장 가죠. 그게 사실 군대 가는 거 대신이에요. 그리고 상인들도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역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 납품한다든지 일종의 구격을 하지요. 그래서 허가받은 상인도 일종의 구격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결국 군대 가는 건 누구밖에 없다? 농민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농민들만 군대를 갔고, 그리고 아예 굳어지게 되면서 양반 그냥 면제, 중인 그냥 면제, 농민은 군대 가. 심지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 군대를 직접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군포로 바뀐 이후, 군포징 수제 이후에도 군포는 얘네들, 농민들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얘기, 신분제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하는 일들 각각 나눠지죠. 양반은 관료의 신분으로서 정체기만, 머리만 굴리고요. 몸 움직이는 것들, 번거로운 실무, 어떻게 귀하신 양반들께서 천한 아래 것들을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중인들이 맡고 생산노동, 농민이나 천민이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죠. 자,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을 말하며 좁게는 기술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인에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등의 하급 관리와 역관, 여기서 이야기한 역관은 통역관이에요. 외국어 하시는 분들, 중국어 하시는 분들 역관입니다. 그리고 의원, 의사겠죠. 중인의 특징은 늘 똑같아요. 같은 신분끼리 혼이 난다. 그리고 이제 직역이 세습된다. 아빠 의원, 아들 의원, 손자 의원, 이런 식으로 직역이 세습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능력이 있는 애들이죠. 역관 같은 경우에 외국어를 하고요. 의관 같은 경우에는 의술,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큰 소득을 올려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것들이 중인들이기도 해요. 자, 한편 여기는 좀 중요하게 봅시다. 양반의 처백에서 태어난 설, 처배 자식 되겠습니다. 중인과 같은 신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옆에 참고삼아 써놓으세요. 중서라고도 부릅니다. 중인 취급받는 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첩의자식,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남자, 홍길동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서얼이고요. 중인과 같은 신분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인 중에서 법적으로 차별받는 유일한 애들입니다. 자, 법적으로 얘들은 어떤 차별받는가? 문과 응시 금지입니다. 가장 최고 시험이라고 하는 문과 시험에 응시가 금지돼요. 물론 이제 조선 초에는 관직에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법적으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생기게 되면서 서얼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우리 주로 무과나 잡과에 응시하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저렇게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 왜 차별을 하냐 하면은 물론 본부인에 대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 얘네들은 오리지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답니다. 첩을 두는 걸 막기 위해서래요. 이해가 가니? 자, 근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자, 네가 조선시대 양반이야. 네 나이 50이 됐지. 부인 나이도 50이 됐어. 부인이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자, 그런데 젊은 첩을 둘 기회가 생겼어. 자, 솔직하게 대답해. 주변 눈치 보지 마. 여자애들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딱 한 가지 페널티가 있대. 만약에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문과 응시 금지래. 자, 그럼 너는 첩을 얻을 테냐? 아니면은 아들을 생각해서 첩을 얻지 않을 테냐? 얻어야겠지? 자,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런 규정 때문에 첩을 두는 것들을 절대 망설이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차별하는 데만 이용됐다라는 게 첩에 대한 차별이네요. 자, 그 다음 상민으로 갑시다. 상민, 농민, 수공업자, 상인, 여러 가지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애들을 우리가 상민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대다수는 농민이고요. 법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은 과거 시험 준비에 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건 조선 전기까지 얘기고요. 조선 후기 가잖아? 그냥 양반집 자제가 아니면 문과 응시 금지입니다. 응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허준 아들이 정말 그 고위관료가 되고 싶었대. 문과시험을 치고 싶었대. 근데 아버지 직업이 의관이잖아? 의관은 중인에 해당하죠. 과거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처박혀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준이 나중에 높은 공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당상관, 양반급입니다. 정상품 그 직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서 아버지가 양반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문과 응시가 가능해져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차별들이 있지만은 조선시대 후기엔 어쨌든 간에 양반의 자제가 아니면은 문과 응시 자체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신분이 굳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나름대로 움직이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아예 신분이 굳어진 게 상민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공업자들 대부분 관청에 소속해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았다.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장에서 소속돼 있던 수공업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상인도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상거래에 종사합니다. 시전 상인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이들은 정부에서 농본 억상 정책, 농업을 근본으로 하고 상업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습니다. 산농공상의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양인 중엔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 역천, 몸신자, 양인할 때 양자, 역할할 때 역자, 천민할 때 천자입니다. 몸은 신분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양인이에요. 근데 직업 자체가 천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3D업종에 종사하는 애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차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을 신량 역천이라고 부릅니다. 7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칠반 천역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른쪽에 작은 글씨 있죠. 수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거기서 겁나 노젓는 애들 보일 겁니다. 힘들겠죠? 수군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칠반 천역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봉수군 밤샘 근무해야겠죠? 힘듭니다. 역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종사한 부류의 사람들 우리가 신량 역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다음 장 천민입니다. 천민은 그냥 줄만 치고 넘어가셔도 돼요.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공노비, 사노비 있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 토지를 양육해서 소작물을 신공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과 처지가 비슷하다라는 얘기까지. 예. 벌써 여러 번 나오는 얘기죠.